음식 나오죠, 음식 나온다. 맛있겠다. 아이고. 와, 콩누룩. 어, 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이거. 이거 왜요? 진짜 맛있어. 우와. 면은 완전 잔치국수. 찬면, 찬면. 약간 매콤하면서 살짝 단맛도 있으면서 계속 당기는 맛. 약간 그 마라, 그 약간 아, 이렇게 매운 그런 느낌이에요. 네. 먼저, 먼저. 아니에요. 어우, 양이 많다. 언니 먼저. 나이스로 가는 거야? 그럼요. 아니, 그냥 그쪽에서부터 가져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원래 하는 대로. 나이스로 가. 원래 하는 대로? 크게 혼났던 거야, 예전부터. 그래서 무조건 나면 여기. 딱 먹었을 때 되게 양념이 강하진 않은데 자꾸 생각나는 맛이야. 우리나라에도 간장 비빔국수 소면으로 하면 약간 이렇게 차갑게 하잖아요. 간장 그거를 사천식으로 해서. 야. 아우 맛있겠다. 야. 나왔어. 뭐예요? 두 번째 메뉴? 뭐야? 제가 좀 많이 시켰네요. 제가 좀 많이 시켰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마늘 스? 뭐야? 나 처음 보는.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차갑게 나. 이거 최고. 내가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맛있겠다, 상주. 6개 시켰어요. 이 생선 마라탕이 제가 진짜 가면은 늘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할까. 이야, 진짜. 사천 고추에다가. 아, 맛있겠다. 야, 생선 마라탕. 마라탕 좋아해? 와, 너무 궁금하다.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오늘 너무 이거 너무 맛있어. 그 이상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녹아내리는데 되게 맵고 근데 끝맛에 마라 맛이 딱 느껴져요. 이거 먹으러 홍콩 가야 되겠다. 진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안에 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 속에. 이게 고구마 당면이에요. 우동당면. 이거 끝도 없이 들어가. 당면 역시 우리가 없네요. 계속 먹는다. 이게 진짜 계속 먹게 돼요. 와, 이거는 빛깔만 봐도 중독성이 강해 보여.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 근데 이런 음식 한국에도 있어요? 팔아요? 똑같은 이런 거? 내가 한국 마라탕이랑 완전 다르죠? 한국에서 드셔봤어요? 나 한국에서 마라탕 안 먹어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국물도 먹어. 진짜? 진짜? 나 너무 놀랬어. 국물 먹으러 가요. 진짜? 맞아요. 나 몰랐어요. TV에서 사람들 다 국물 마셔. TV에서 봤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우리나라 거의 마라 국밥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먹어요? 네. 마라탕 한국에서 먹는 건 약간 한국 마라탕으로 약간 변형이 돼 있어요. 뭐 한국은 모든 음식이든지 오면 여기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들이 많이 돼요. 여기는 국물 안 떠먹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국물 안 먹어. 아, 그럼 국자가 애초에. 이거하고 한국에 있는 거는 틀려요. 거기에 화조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농도가 좀 다르구나. 아, 콧물 났어. 근데 맛있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이렇게 매울 때는 이 감자랑 탕수육 먹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고. 이거 너무 맛있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감자볶음이랑 완전히 다른. 아니에요. 약간 면 같아요. 아삭한 면. 이거는 이상하게 그 전분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아삭아삭하면서. 아, 식감이 좀 누르게 먹잖아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여기는 얇고 아삭해. 그러니까 푹 익히지 않아서 살아있네요. 어, 살아있다. 살아있구나. 한국은 되게 감자가 보드랍게 익혀서 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이 아삭한 식감을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이 아삭한 약간 면 같은 식감. 살아있잖아, 저기. 근데 너무 일단... 살아있어. 오, 맛있겠다, 이것도.